3D 스테레오스코픽까지는 아니다만 약간의 입체감을 줄수 있는 라이트 필드 비슷한 영상을 캡처링을 할수 있는 걸 보여주고 그걸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사진을 스틸만 찍는 게 아니라 아이폰 쓰신 분 많으실 텐데 아이폰은 카메라에 사진 찍는 게 모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스틸을 찍는 게 있고 라이브를 찍는 게 있죠. 되게 짧은 시간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라이브를 찍어요. 저도 딸내미가 두 있는데요. 걔네들도 항상 사진을 찍을 때 라이브를 찍어요. 그 중에 하나를 픽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비정기로 나오고 애플 15에서 라이트필드 카메라 캡처를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약간의 DOF 관점에서 한 10cm, 15cm 정도의 시프트도 할수 있는 입체감을 줄수 있는 사진을 찍게끔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런 형태로 스페셜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거에 마지막 만약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모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그쪽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잘안 가집니다. 제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 보면 평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1초 정도 움직이는 약간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 친구들 순간을 이제 고정되어 있는 스틱이 아니라 시간으로 저장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미디어의 형태로 많이 바뀔 거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전공을 뭐 하신지 잘 모르겠어서 시간 미디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뭐 객체 미디어, 공간 미디어 이렇게 해서 씁니다. 객체 미디어라고 하는 표현은 이 화면을 딱 봐도 누가 봐도 파워포인트로 그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렉탱글로 그렸을 것 같고 클릭 수준이 그랬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아이패드로 만약에 썼다고 치면 처음 손으로 썼거나 아니면 쓴 것을 찍었다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저희가 객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포맷을 그냥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객체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냐면 객체 미디어란 말을 쓰냐면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 볼때 글로리 같은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고 또 다른 배우가 나오고 프레임이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건 그 실제 공간이 영상으로 쭉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배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양상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배우가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로 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돼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런 것도 저희가 다 포함해서 객체 미디어로 그리고 BTS하고 콜드플레이가 같이 협업했던 비디오의 한 장면이 있죠. BTS가 아니라 댄스 컴퍼니인데 돈 내려간다 주쳤던 팀하고 콜드플레이랑 같이 했던 건데 저게 뭐냐면 콜드플레이의 노래 뮤직비디오에 그 앰비겨스 댄스 컴퍼니가 춤춘 것을 디지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 실제로 이런 화면은 있을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공을 시켜내면 이 사람의 춤추는 움직임의 형상은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이런 시도들이 아트나 예술 쪽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 좀 매스미디어 형태로 들어올 거라는, 이미 방송이나 스튜디오에서 그런 제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화되어 있고요. 이걸 다루기 위한 기술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루려면요. 이 공간을 3D로 다 만들려면 라이다 같은 장비, 그다음에 메타파트에서 나오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학습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걔를 점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간을 다 점화시켜서 걔를 다시 표현을 하면 재현시킬 수 있어요.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 그런 연구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지점에서 머리하고 손하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 시점밖에 안 되지만 기껏 움직이는 게 모든 몸을 다 묶어놓고 머리만 움직이게 하면 이 정도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한 발, 앞으로 한 발. 이게 이제
공학에서 쓰는 용어는 DOF라는 용어를 쓰고 디그리드 프리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달라지죠. 그러려면 공간 전체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어야 돼요. 공간 전체를 다 디지털 시키려면 그 앞단에서는 걔를 다 만들든지 아니면 캡처를 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라이트 필딩, 플랜옵틱 이런 쪽 영역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말은 쉬워요. 이 공간 자체를 디지털로 다 디지털라이즈 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어떤 단위로 그 데이터를 정형화 시켜야 될 것인지 까지 생각해 보면 아주 복잡한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파이 무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황당 무비하면 황당 무비할수록 다 그래픽으로 만들죠. 이유는 그래픽으로는 다루기가 쉬워서입니다. 실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분야가 또 연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망한 분야로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 컴퓨팅 표현은 아닙니다만 공간 미디어라고 하는 형태를 봤을 때 7가지 정도의 굵직굵직한 기술적인 테마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저희가 논의할 때만 해도 AI의 개입, 제너리티브 AI의 개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입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장면에서 미디어의 장면을 구성할 때 그 안에 객체들,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엔지니어링 공학 쪽에서 많이 하는 쪽이긴 합니다만 SMBL이라고 하는 연구 토픽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하는 리서치 하는 쪽인데 사람의 인체를 모델링해서 메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메쉬에다가 또 다른 움직임 포인트를 주면 마치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의 동작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객체 단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입체 미디어가 동일이 있습니다. 입체하고 공간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입체는 그 안에 있는 대상 목적물이 있다. 공간은 대상 목적물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공간을 가능합니다. 이 공간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목적이라고 하면 공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목적입니다. 카메라가 결국에 사람의 시점이 되니 공간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어디를 움직이면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현재 지금 제일 펜딩돼서 많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포인트 클라우드 관련된 있는 쪽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충 생각해봐도요 얘도 그렇고 아, 우리 집에 있는 하드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데이터가 엄청 많을 것 같다는지. 이런 많은 데이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는 컨텐츠하고 좀 달라요.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보내주는 쪽이 있고, 보는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 극장에 가서 보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여줄 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볼 것인지. 전달되는 전달 계층에, 데이터 전달하는 전달 계층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스퀴즈를 해서 압축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미디어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연구 분야고 돈도 많이 벌었던 분야가 MPEG 쪽이었습니다. MPEG은 약간 통신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A 방식으로 압축을 하면 보는 쪽은 A 방식으로 풀어야 보여요. TV 셋업에서 A 방식을 채택을 하면 내가 A 방식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이 특권보다 특권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 MPEG이라고 하는 인코딩, 디코딩에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유망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힘이 빠져 훨씬 됐습니다만 다시 이런 형태로 입체 미디어 공간 미디어로 가게 되면 과거에 평면을 대상으로 했던 MPEG하고도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압축이나 전송, 디코딩, 인코딩, 디코딩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얘를 몇 가지를 좀 쪼개봤어요. 전송을 하는 것을 입체 공간 미디어를 압축 전송하는 분야가 있고 AI를 이용해서 압축 전송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 쪽 처리하는 쪽에서 한 화면을 전부 다 렌더링을 할 때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이걸 AI를 이용하면 어떡할까? 지금 작품 석달 5천원 정도 됩니다. 한 작년에 조각을 일부만 렌더링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AI에 얹어서 내가 지금 랜덤하게 한 20%만
렌더링을 했거든. 나머지 80%를 네가 이걸 가지고 이 시드를 가지고 나머지 80%를 채워봐 라고 하는 걸 해봤더니 풀 렌더링 한 거랑 거의 퀄리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너레티브 AI를 압축 전송하는 쪽에 개입을 시켜도 기존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압축 전송할 때보다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압축 전송은 많이 압축하면 많이 압축할수록 연산량이 많아질 거라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단말단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근거리에서 처리한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기 할 것이냐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엣지나 클라우드 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되게 좋은 예는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데서 클라우드 기반 게임 같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그냥 게임 돌아가고 단말은 그냥 스트리밍에서 하는 거죠. 밤이 단말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전송을 하면 결국은 다시 또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시화를 시키거든요. 여기서 가시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만 생각하시면 동시화가 좋습니다. 시간 외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호감, 더 나아가서 뭐 감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이제 마음대로 디지털로 핸들링이 가능해지겠죠. 저희가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해 드릴 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만든다면 R&D에 대한 CD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1년에 한 4, 5개월 정도 그거 R&D 국가 R&D 예산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한 2년쯤 전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내 머리로 이런 걸 생각해낸다니 이제 다가오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알고 좀 실패한 게. 그때 제가 만들어 기획을 했던 사업 이름이 프로그래머블 미디어라는 걸 써봤어요. 디지털의 그 침투력이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카메라에서 찍은 리얼 영상 외에 디지털의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졌어요.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다. 디지털이 많아지면 그건 코딩하듯이 영상을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준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앞으로의 방식은 카메라로 찍는 실사 영상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정도의 디지털 영상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5번 정도까지가 이렇게 보면 기술들에 대한 거고요. 그런 기술들은 잘 포맷팅하고 규격화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서비스 형태로 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시 형태의 서비스도 필요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교수님 나중에 네. PDF 형태가 네, 저희 세미나 학과 세미나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그 아이캠퍼스에다가 자료를 네. 지금부터 있는 작교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 7개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거라서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선반을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도 어떻고, 공간 미디어도 어떻고, 실감 미디어도 어떻고.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다가 예시고, 컨셉에서도 아니고, 전혀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다시는 안 줄 거라서요. 작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얘가 중장기적으로 R&D를 해준다라고 제안을 했다 떨어졌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 사용자가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경험 측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적인 측면 그리고 얘도 잘 쓰려면 뭐 디바이스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축을 가지고 요런 기술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으니 정부에서 R&D 투자를 해서 좀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배치를 하고 그것도 레벨별로 뭐 레벨 제로는 현실적이고 레벨 혼합세계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 계획이 있어요. 다른 거에 순위가 좀 밀려가지고 안 됐던 거였고 올해 다시 또 이 비슷한 작업들을 다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에 비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만 AI 관련된 내용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AI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로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불만도 있으실 거고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아서 주제 이런 노메인 주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물어보실 거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한 10분 시간 한 25분 정도 일부러 땡겨서 말씀주셨으니까 말씀주시면 제가 이거다 힘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이번에 소개해 주신 거 말고도 그냥 메타버스 산업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역사를 보면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변환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진에서 영상으로 전환되는 거는 선호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뭐 2D에서 3D로의 영상 변환도 대중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실에서 가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메타버스 같은 연구는 그 반응이 되게 미적지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로블록스나 제프토 같은 게 초등학생들의 소통이나 게임 방법으로 전락한 것도 이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선 것들과 다르게 이 가상현실로의 전환이 대중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체험할 수 있는 게 제한되죠. 가장 단적인 제가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슨 분이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고민할 때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워요. 정부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그래서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걸 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정도가 지금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D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리라이팅이 가능한 정도의 볼륨으로 만들어 놓고 이 볼륨으로 만들 요 두 번째 블록에 있는 그 기술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 6년쯤 전에 전 세계 이공계 등급을 막 궁합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D 프린터. 3D 모델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깎는 방식이 아니라 쌓아 올려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뭐 세상이 많이 바뀔지만 중국에서는 3D 프린터 짓거지고 지금은 3D 프린터가 완전히 사라졌냐?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게 쓰일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나 미디어나 이쪽 분야는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놓고 난 결과물이 누가 쓰냐면 엔드유저가 씁니다. 엔드유저가 수용성이 있는 어트랙티브한 형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3D 모델을 잘 볼 수 있다. 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집에서도 보고 그걸로 다루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매력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근데 여전히 저희는 지금 2D 디스플레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글래스나 HMD를 통해서 3D를 체험하고 느끼는 형태로 가게 되면 수용성은 훨씬 올라갈 건데 허들은 디바이스 부분에 있긴 해요. 집에 있는 TV 디스플레이가 30도, 30도 각도 정도의 DOF를 제공해주는 디스플레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아주 경량의 입체를 볼 수 있는 글래스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달라지겠죠. 그게 아니다 보니 비즈니스를 하거나 시장에서는 얘를 어디다 써먹지? 분명히 좋긴 한데 네, 그걸 일반 엔드유저 소비자들한테 체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냥 예측을 해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티핑파이를 넘어가는 단계는 애플 비전 프로나 아니면 메타에서 그 다음번에 나올 거 메타나 애플에서 나온 굉장히 헤비한 디바이스고요. 거기에 있는 컨텐츠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컨텐츠가 나오면 양상은 좀 달라질 거예요. 3D 프린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바타 영화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LG하고 삼성에서 그때 뭐 셔터글래스 방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3D가 난리도 아니었죠. 그 이후에 3D가 완전히 사장됐던 것이 이거 불편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반면 이제 미디어 측면에서는 보면 2D로 표현하는 방식은 경쟁이 완전히 사출해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D로 넘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디바이스 환경 내에서 어떻게 전달력을 가져갈 미디어를 선택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뭔가 그 뭔가 기술이나 산업을 끌고 가려면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킬러 서비스가 나오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시켜줘야지 이게 이제 딱 가는 거. 다른 질문. 네. 아까 그 사람의 오감각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건 청각이나 시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가 뭐가 되고 사용자가 있고 뭐 디바이스가 있을 때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뭔가가 시너지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이 좀 더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오감각 말고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인지과학이 막 연결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더 뭐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학문적으로 봤을 때 뭐 의학 쪽이 있으면 뭔가 생체 데이터도 좀 뽑아가지고 뭔가 이 사람한테 오감각을 뛰어넘어서 뭔가 뭐 전달해주면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효과를 또 타겟팅할 수도 있고, 뭔가 그 한번 분야나 목적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오감각 이외의 영역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고 상관만큼 잘 되지는 않고 그래도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이클러지 쪽입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는, 요즘은 이제 정신건강 하면 왠지 정신과 정신병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용어를 조금 부드러운 용어를 많이 쓰려고는 붙여도 많이 쓰려고는 하고 있어요. 마음건강이라는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 누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반드시 미디어 쪽을 하는 거니까 저도 영화 OTT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많이 봅니다. 좋은 드라마는 뭘로 평가합니까?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시청률로 평가합니다. 시청률을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시청률이 20%다 그러면 제가 시청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을 놓고 봤을 때 20명이 봤다 이렇게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이 봤으면 10%, 20명이 봤으면 20%. 왜 똑같은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는 20%가 보고 어떤 드라마는 10%를 봤을까? 20%가 공감한다, 10%가 공감한다. 근데 사람은 다 다른데 공감도가 큰 것은 매력이 있는 거고요. 사람은 다 다른데 어떤 것은 공감도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청, 촉후, 미각이라고 하는 오감 외에 인지라고 하는 영역이랑, 개인화되어 있는 인지라고 하는 영역이랑 결부돼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인지라고 하는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지? 가장 핵심적인, 그 분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고민들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기후여도 누구는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똑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차갑다고 느끼는 거죠.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이 사람의 혈류는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의 심전도는 어떻게 되지? 이지는 어떻게 되지? 바이오마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디지털 쪽에서 미디어나 컨텐츠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편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에 대한 반응을 정량화되어 있는 수치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평가가 의료적 수준에서 내지는 건강 관리하는, 내지는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유미한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걔는 툴화 시킬 수 있고 기술화 시킬 수 있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우울증 치료라든가, 아니면 의료적으로도 명확하게 질환이란이라고 측정할 수 있는 ADHD, 내지는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확정되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반인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미디어를 매개로 쓰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내보내는 반응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그런 테마 중에 하나. 그 대학원에서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고마운 얘기를 드려서 재미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비전 프로도 그렇고 당분간 HMD 위주로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그리고 HMD가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가벼워져도 기본적으로 밴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브레이크 컴퓨터 인터페이스처럼 뭔가 최근에 조금씩 그 뇌에 그 신호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수용하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DCI 기반의 그런 미디어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 같은 것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안 물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기부로 따지면 일정한 시점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거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그 사람 뭐 약 먹고 있다고 하던데 돼지에다가 실험하고 사람에다가 실험을 하는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뇌에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양안 시차를 이용한 입체적인 이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이런 것들도 다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망막이 상이 입히는데 결국에는 걔를 해석하는 것은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라 좀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인지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고 늘어나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걔를 직접 전달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일부 DCI 관련되어 있는 쪽 그 연구하는 쪽은 되게 쉬운 예로는 뇌 활동을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이미지가 바뀌고 신호가 바뀌는 걸 가지고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실험적인 연구들 하고 있고요. 제가 개입을 하고 있는 디지털 영역에서는 사실 사람의 뇌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하는 부분들은 생명윤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바이오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단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DCI의 어느 쪽 연결 바이오마커랑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고 각각의 연구들이 좀 올라오면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거나 뭐라고 연합 형태로 아는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뭐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긴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윤리에 관련돼 있는 분야가 필수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국회의원님하고 강의까지 잘해주신 우리 유진우 팀 대표님께